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다 신을,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유분방하게 살았을 것이다. 디모데도 아마 그렇게 아버지 영향 가운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누구 속에요?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 속에 거짓이 없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까 그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말이에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걸 보니까 참된 진실로 경건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속에 돼 있다. 그 말은 그 어머니로부터, 그 외조모로부터, 그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움을 받았고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애들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것은 50%밖에 맞지 않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들이 잘 자녀들이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야 되죠. 첫째는 성경을 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왜 요즘 문제가 있냐 하면 자녀의 교육은 전부 다 교회에다 맡겨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늘 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 해주는 그 한마디가 자녀들이 신앙 교육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되어져야 된다. 거기서 시작되어져야 그다음에 그 자녀가 그 안에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잘 나중에라도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가만히 기도만 해 그러면 자녀는 잘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씁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그 부유한 집안에 자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안 자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그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머니하고 그 외조모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만 한다고 막 이런다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그 신랑을 자꾸 남편을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교회도 좀 다니고 좀 성경 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성경 중에서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거, 그 하나만 가져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더랍니다. 사실 성경 갖다 놓으면 자기 마음에 좀들 리가 없죠. 안 믿는 사람에게 드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줄까요? 막 기도하다가 생각이 탁난 거예요. 가서 이제 남편에게, 자, 내가 당신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줄 테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고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자, 부인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걸 딱 얘기했더니까, 자, 이거 그 마음이 안 된다 그러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교회에 끌려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늘 보여주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그 어머니의 찬송 소리, 그 어머니의 들고 있는 성경 속에서 한마디씩 해주는 것들이 자녀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기도만 하면 자녀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방인의 남편을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그 남편에게 뭘 헌신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 거짓이 없고 그 속에 청결하고 청결한 양심,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뭐 영으로 난 아들도 되어지고 동역자도 되어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디모데. 디모데가 이렇게 강직하진 않아요. 볼 성경 보면 이렇게 뭐 좀 연약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도 그렇게 사용된 것은 그 부모의 신앙에 본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어머니 신앙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뭘로 자랑합니까? 대부분 자랑을 보면 우리 아들은 뭐 우리 딸은 뭐 최고의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녀.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과 딸은 주일날과 수요일날 이 날은 그냥 새끼 밥 먹듯이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해.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자랑이지. 저희 어머니가 늘 자랑했던 게 뭐냐면 일남오녀입니다. 일남오녀. 아들 하나 목사 됐으니까 그게 자랑이고 두 번째 사위 세 명이 자랑 저게 목사잖아요. 그게 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사위 둘 아닌 것은 또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가 네 명이나 이게 늘 자랑이었어. 잘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 목사 집안이니까 뭐 잘 살지 못하지요. 다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늘 자랑하는 것이다. 누구도 만나면. 우리 집은 이래. 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게 참 자랑거리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자녀들이, 제가 내 자녀들 네 명이 있는데, 네 명이 다 수요일 날 예배 나가고, 주일 날 예배 나가고. 자랑이에요, 자랑. 한 명도 한 가정도 예수를 떠나서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보니까 어머니의 자랑을 만하구나. 나도 지금 생각을 자랑하고 뭐 인류대학 나와서 뭐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수요 예배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하고 십일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하고 헌금 완전히 해야 되는 거는 걔들이 그냥 물어보면 그거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애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지요. 내 자녀들은 안심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오늘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 외조모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도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어머니와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가 정말 청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믿음이 뇌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자녀들은 교회에다 맡기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믿음을 심어주고 또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안 하는데 너희들은 저게 수요일에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 나가는 것 하고 수요일 날 늘 나가는 것 금요, 그 한국에서는 옛날에 금요 철회가 있었잖아요. 뭐 9시, 10시까지 하고 이러는 점점. 그 바닥에, 마룻바닥에 그 옛날에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 뭐 5살, 6살 때는 뭐 그냥 어머니 따라가기 좋으니까 기도하러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서 옆에서 자더라도 따라가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열매가 그 후손들이 또 그 후손의 후손들이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자랑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도 그렇게 그 어머니의 그 유니게 속에 있는 그 외조모의 로이스 속에 있는 그 믿음, 청결한 믿음. 아마 청결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봤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살았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디모데 너희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큰 사역을 맡겼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동력자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루가는 그새 아주 그냥 훌륭하게 쓰임되어지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본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참된 신앙과 믿음, 본인을 보여주는 그 믿음 속에 자랐던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되 정말 아름답게 쓰셨던,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런 아들로 성경에 남아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자녀들 양육하고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